네.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네네. 지금 보면 오늘은 감사하게 해주셨군요. 야, 오늘은 할 말이 많은 거죠. 그래서 A 두 번, B 두 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랜만에 만나는 애들비들 문장으로 첫 번째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첫 문장. 오케이. 지나가던 사람이나 네. 친구가, 그죠?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아, 우리 요 정도는 또 해줘야죠, 우리. Can I? Can I?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해도 될까요? 좋아요. 근데? 뭔가를 당신에게 물어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묻다. 묻는 거, 물어보는 ask 거. Ask 아니야, ask. Ask. Okay. Ask. 아하. 순간 분필 잉크 다 떨어진 줄 알았어요. 오케이. 자, can I 네. ask you something? 자, can 동사. I ask something? 그쵸. 조동사가 앞에 나오면서 can I 뒤엔 동사 원형. 자, 보겠습니다. There you go. Ask라고 하는 거는 요청하거나 묻거나 요건 네. 또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고요. 뒤에 또 뭐가 오느냐에 따라 네.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어보다라는 뜻이 바로 ask가 되겠죠. 아. 그렇죠? 자, 그런데 물어보다 뒤에 또 네. 우리가 뭐가 나왔어요? 우리 something이라는 게 뭐죠? something? 무언가? 그렇죠. 무언가? Very nice. Okay. 자, 무언가를 물어봐도 되냐. 그런데 네. 발음할 때 혜영 씨 어떻게 해요? something. 자, 보셨죠? 지금 두 번째 할 때 thing으로 가는 거, something이 아니라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혀를 살짝 걸치듯이, 오케이? 네. something보다는 차라리, 뭐가 더 낫다? 차라리 something 차라리 그게 더 낫습니다, 오케이? so 윗니, 아랫니 사이에 혀를 살짝 꼽고요 한번 해볼게요, something there you go, 오케이, so something, 무언가를 물어봐도 될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물어본다라고 할 때 제가 혹시 기억나시죠? 그 물어본다 할 때 뒤에다가 누구에게니까 to를 붙이는 성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ask someone이 맞아요? ask to someone이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ask someone. 이미 너무 내가 많이 얘기해버렸다. 오케이,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ask someone, 바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ask someone 하게 되면 누구에게 물어보다. 오케이? 그래서 중간에 to라는 것을 굳이 한 번 더 쓰지 않습니다. so ask to him, 이게 아니라 ask him, 이런 식으로 바로 나와줘야 되겠고요. 오케이. 자, 여기다가는 someone이라고 하는 게 바로 you가 됐죠. 그래서 ask to you. you가 아니라 ask, ask you. There you go. 그런 식으로 바로 나와줘야 되고요. 자, 앞에 우리가 많이 본 게 있는데요. 아까 can I 할 때 어떻게 해석했죠?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그렇죠. Very nice. Okay. 능력 할 수 있을까요도 되지만은 뭐뭐 해도 될까요? 뭔가 허락하는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네. Okay. So can I 동사 하게 되면 동사 해도 될까요? 여기서 동사는 뭐죠? 여기서 ask. Ask. 그렇죠.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이런 네. 식의 표현이 되는데 희영 씨, 요거보다 조금 더 예의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러면 철자는 I는 똑같은데. I인데. 철자 똑같아요, 숫자. 철자 개수가 똑같아. May? 그렇죠. May I? May I? 그렇죠. May I 하게 되면 굉장히 예의 있게 하는 표현이죠. 오케이, 근데 이제 친구끼리 May I 하기에는 너무나 좀 오버스럽고, 네. 그렇죠? 그래도 처음 길 가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물어봐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Can I ask you something? Can I ask you something? 요것도 해볼게요. May I ask you something? May I ask you something?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물어봐도 될까요? 네. 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봤을 때, 네. 자,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강남역으로 가야 된다라고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필요하다. 뭘 필요가 있다. 뭘 가져야 되는데 어허. 강남을 위해서 강남을? 아, 오랜만에 머리 아프네. 지금, 그렇죠. 정신이 나는 필요하다. 필요하다. 오랜만에 해석이 안 돼요. 뭘 갖기 위해서? 강남을 또 가는데 뭘 갖기 위해서? 자, 일단은 여기 해석이 안 되고, 그렇죠? 일단은 비어 있는 거 아래랑 뭔가 매칭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슬프다. 강남역. 강남역. 여기 있어야 돼요. 갱. 갱. 여기 강남 있는데? 난역. 아니고, 그렇죠? 여기 없죠. 역. 아, station. 그렇죠. 자, s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역인데 이걸 맞췄지만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맞힌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죠. 사실은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 need to get to 강남
Station. 오케이, 자 station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기차역에서 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station 되겠죠.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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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거를 알아둔 상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앞에 이경 씨가 우리가 네. get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도 나왔잖아요. 뭔가 얻다, 갖는다라는 뜻이 있었지만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뭔가 다른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덩어리 생각을 해봤는데도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덩어리 표현이거나 아니면 다른 전치사랑 만나서 새로운 표현이 되거나 네. 자 바로 오늘은요 get만 쓰는 것이라기보다는 get to라는 것을 같이 이용해서 get to 뒤에 이제 장소가 나오게 되면은요 get to, get to. 어디에 가다 혹은 어디에 도착하다 그래서 가는 행위 그리고 도착하는 행위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get to 장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낯설다 그렇죠. 강남 스테이션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go to로 바꿔도 상관이 없죠. I need to go to 고 강남 to. Station. There you go. 그리고 도착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서 사실은 일반적인 Arrive? 그렇죠. 회화체에서 할 때는요. 회화체로 일반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도착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get to를 오히려 더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Did you get there? Okay. Did you get to school? 이런 식으로 했을 때 arrive보다 네. 더욱더 캐주얼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다, 도착하다 느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get to 장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장소가 어디라고요? 지금 위에? Get to 강남 스테이션. 그렇죠. 강남 스테이션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need가 무슨 뜻이죠? need. need는 이제 필요한.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필요하다. 이건 사실은 need to라고 하는 것은 have to랑 의미가 사실 한국어로는 거의 비슷해요. 뭐뭐 할 필요가 있어요. 뭐뭐 해야만 돼요. 그렇죠. 굉장히 느낌 비슷하죠. 그렇죠. 거의 비슷해요. 뭐 예를 들어 you need to study. 너 공부할 필요가 있어. 혹은 you have to study. 너 공부 정말 해야만 해. 다만 한국어에서도 약간 느껴지는 뉘앙스는요. 이제 have to가 조금 더 강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의무적으로. 그렇죠. 야, 너 통통한데 you need Mm-hmm. 뭐 you need to diet? You need to go on a diet? You need to go on a diet? Mm-hmm. 너 지금 다이어트 할 필요가 좀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너 다이어트 해야만 돼. 너 이러다가 너 진짜 죽어. 막 이렇게. 그럴 때는 you have to go on a die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하지만 둘 다 의견 주는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have to가 조금 더 강력한 느낌을 좀 살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자, 요게 조금 더 세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have to를 좀 많이 해 봤잖아요. 그렇죠? Have to. I have to go to school. I have to eat something. 그래서 오늘은 I need to를 이용해서 한번 이병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I need to 뒤에다가 동사만 걸쳐 준다면은 동사 할 필요가 있다 혹은 동사 해야 한다. 요 정도로 우리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지 그 동작을 저한테 여기다가 넣어 주세요. 아시겠죠? 자, 해 볼게요. 나는 있잖아 화장실을 좀 쓸 필요가 있는데 화장실? I need to use the restroom. Restroom or the bathroom, bathroom, right? Okay, so I need to use the bathroom. I need to use the restroom. Okay, have to를 쓰면 진짜 급한 느낌이 조금 더 강할 수는 있겠어요, 네. 그렇죠? 자, 이거 해볼게요. 저는요 제 의사를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I need to see a doctor. I need to see my doctor. My doctor. 저의 의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Again, you can also use have to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감이 조금 더 강하다는 것만 조금 느끼면서 우리 요거 한번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자, 해볼게요. I need to use the bathroom. I need to use the bathroom. Okay, I need to see my doctor. I need to see my doctor. There you go. 자, 그리고 본문 읽어볼게요. I need to get to Gangnam Station. I need to get to Gangnam Station. There you go. So 여기 가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가 뭔가 외국인에게 말해주는 것도 되지만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외국에 갔을 때 어디나 저 가야 되는데요 하면서 물어볼 때도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right? 뭐 I need to get to 에펠탑, 뭐 에펠탑,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Eiffel Tower 뭔가 장소를 쓰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문장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미션 문장이에요. 오케이, 그랬더니 다음 열차를 타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Take the next train. 열차 갈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T-R-A-I-N. 스펠링 맞는지 볼게요. 오케이, take the next train. Train. There you go. Train이라고 하는 것은 열차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상으로 다니는 열차도 되겠지만 당연히 그렇죠? 지하철, 서브웨이에서 다니는 트레인도 마찬가지로 train이
되겠죠. So 이번 열차가 갔나 봐요. 그래서 this train은 갔으니까 네. 바로 다음 거 이제 오는 것을 또 타봐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케이, train 할 때 대신에 발음 할 때 트레인보다는 train. There you go. 자 지금 희영 씨가 트레인이 아니라 추 발음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된 이유는 억지로 train을 한다기보다는요. R 사운드가 충분히 제대로 발음이 되고 있다면 입모양이 자동으로 모아지면서 충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T를 발음하려다가 뒤에 R 사운드를 보면서 입모양이 트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치읓 비슷하게 충돌이 나는 거예요. 오케이 해볼게요.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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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you go. 자 그리고요. Next가 전이에요? 다음이에요? 다음. 다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 것도 아니라 다음 거 Next를 타라고 해라고 해서 우리 형용사 Next라는 걸 Train 앞에 형용사를 넣어서 꾸며줬고요. 오케이. 자 Take가 여러분 나왔어요. Take. 오케이. Take는 테이크도 약간 개처럼 뭔가 취하는, 이렇게 취하는 느낌. 느낌이거든요. 오케이.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우리가 교통수단 같은 것을 한국어로는 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네. 실제로 보면 뭔가를 이용한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라고 할 때 혹은 한국어에서는 타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요. 물리적으로 올라타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take라는 동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케이? Take. 그래서 여기서는 the next train을 올라타세요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이용하세요 라는 느낌으로 take를 네. 쓰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희영 씨 요거는 네. 좀 알아, 미리 알아둬야 돼요. take의 과거 하나만 써주세요. 과거. take took. 그렇죠. took. 이게 take가 타는 거라면은 took는 탔다라는 과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했다인데 이 took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입영작을 간단한 거 세 개를 해볼게요. 오케이? 네. 자 이렇게 해볼게요. 나 버스 탔어. I took a bus. 그렇죠. Very nice. I took a bus. 그럼 나 여기 오는데 버스 탔다. 자 이번에는 그녀는 비행기를 탔어. She took. Took가 아니라 took. 아, she took a plane. Plane, 그죠? She took a plane. 비행기를 탔다. 우리는 택시를 탔다. We took a taxi. 그죠? We took a taxi. 자, 이런 식으로 해서 take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물리적으로 올라탄다기보다는 사용했다라는 느낌으로 이용했다 서비스를 자 한번 해볼게요. I took a bus. I took a bus. I took a plane. I took a plane. Uh-huh. We took a taxi. We took a taxi.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하다가 여러분 이거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올라탄다는 표현 그 타다는 또 따로 드릴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용하다는 거 이용하다로 유지하지 굳이 타다라고 계속 생각하시면 좀 헷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오히려 그래서 이용하다. 그렇죠. 사실은 기억을 해라. 여기서도 제가 원래는 정확히 맞게 직역하려면은 다음 열차를 이용하세요라고 아마 했었어야 더욱더 구분이 되기는 하거든요. 네.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Take the next train. Take the next train. Train 할 때 입모양 조금만 더 모아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Take the next train. Take the next train. Okay, very nice.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마디 하죠. 그리고 나서 네. 사당역에서 내리세요라고 했어요. Then. Then. 아,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거 이제, 아, 또 이렇게 생각 좀 할게요. 아, 어쨌든 사당역 네 사당역 그리고 나서 어허 뭐해라 이게 내리세요인데 아 그렇죠 왠지 게로프 자체가 내리세요인 것 같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뭔가 전치사적인 느낌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사당역 나왔죠 사당역에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물어보냐. 모르겠어요, 쌤. 자, 에서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랜만에 못 적은 거 오랜만이에요. 오케이, 이런 것도 가끔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자, 볼게요. Then get off at 아. 사당 station. Yes. 자, at이라는 전치사는요. 어디에, 어디에서라고 한국어로는 해석이 되는데 하나의 특정한 한정된 네. 장소를 보통 얘기할 때 a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사당 스테이션 안에서 내리라고 굳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정된 장소에서 내려라라고 해서 at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게 됐고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at을 따로 여기서 가져가지 말고 아, 앞으로 기차역 앞에서는 at을 쓰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차역 오케이? 앞에서는 at. 그렇죠. 그래서 at 뒤에 기차역 이름이 나오게 되면 그 기차역에서 혹은 또 문장에 따라 어디 그 기차역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잠실역에서 At 잠실 station. There you go. 요건 어떻게 할까요? 뉴욕의 유명한 펜 스테이션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펜 스테이션에 이러면 펜 스테이 아 at 펜 스테이션. Good. Okay, John. Right? Right. So 그게 아, 사투리를 좀 해 봤어요. 흐름에 따라 에서 에 요거는 문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아 기차역 앞에서는 at을 붙이다라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오히려 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S 따로 가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형 씨, 아까 전에 우리가 사용한 거, 그렇죠? 뭔가 네. 이용한 것은 take를 쓴다라고 했잖아요. 네.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실제로 타는 거, 올라타거나 아니면 내리거나 라고 하는 행동이 있어요. 왜요? 올라타거나 네. 이렇게 내리는 것은 쓰는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바로 get off 중에서 get이 이제 핵심인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get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움직임을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get. Alright? Get.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get to라는 거 기억나죠? Get. 오케이. 움직인다는 거. 아까 전에 어디로 간다라고 했을 때. 아, 네. 뭐 어디 목적지로 간다는 거. 거. 오케이. 그래서 get이 움직임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off라고 하는 걸 쓴 이유는 off라고 하는 것은 접촉이 아니라 비접촉입니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당 스테이션에서 그에 도착하면은 그 트레인에서 접촉, 비접촉이 되라. 네. 어. Get off. 이런 식으로. Get off. 떨어져라. 이런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자, 볼게요. 앞으로 여러분 get off라는 것은요. 기차나 버스나 비행기 등에서 우리가 내린다라는 거. 물리적으로 get off. 떨어져 나간다라고 할 때 앞으로 get 네. off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러 명이 타는 기차, 버스, 비행기 등에서는 get off인데 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 잘 봐주세요. 좀 이따가 나올 텐데. 자, 일단은 내리다가 off인데 off의 혹시 반대말이 뭔지 아나요? Get off. 아, 선운. Get on. On. 그렇죠. 이거 쌤 제가 왜 아까 외웠었냐면은 우리 예전에 몸으로 외웠던 그 맞아요, 동작이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나가지고. 오케이. 자, 그래서 get off는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버스나 이런 데서 내리는 거고요. 반대로 글로 올라간다는 거. 그렇죠? get 움직여서 on 한다는 것은 바로 기차, 버스, 비행기 등에 올라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get on 이런 정도로 써주시면 요거 반대가 되겠어요. 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리다는 get off, 타다는 get on인데 요거는 여러 명이 타는 이런 기차, 버스, 비행기 등일 경우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자,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가용이나 택시 같은 데 타거나 내린다라고 할 땐 get off, get on을 쓰지를 않아요. 오케이? 이거는 올라타거나 올라탔다가 내린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다라고 표현하기 아~ 때문에 그렇죠? 타다는 get get in. 그렇죠. get 그렇죠. get 네. in 안으로 들어간다. 오케이? 이런 작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리다는 나온다라는 느낌으로 get 어떻게 할까요? out. out. 그렇죠. get. 아, 오, 이거는 유용하다. 너무 네. 유용하다. 지금 막 땀이 나나요. 지금 너무 이게 중요한 컨셉인데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 명이 타는 것에서 내릴 때는 get off, 올라탈 때는 get on, 작은 자동차 같은 거, 택시나 자가용 같은 거에서 내릴 때는 get in, out, 아, get out. 들어갈 때는 get in. 요거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할 땐 take를 쓴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요거 한번 읽어 볼게요. Then get off at 사당 station. Then get off at 사당 station.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복습 문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로 적어주세요. 다음 열차를 이용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다음 열차를 이용하세요. Take the next train. 오케이. Take the next train. Use가 아니고.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사당역에서 내리세요. Then get off 사당 station. At 사당 스테이션. Then get off at 사당 스테이션. 그렇게 해야 에서가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칼과 만나서 오케이. 우연한 운명을 한번 만나볼게요. 칼! 오케이, 정말 한국에 온 외국인의 느낌이 확실히 살아있게 네. 우리 옐로우 저기. 요즘엔 외국인분들보다도 우리 젊은 친구분들이 이 헤어 색깔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여요. 네. 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나 빨리 지나가 봐야지. Hey, can I ask you something? 저
종교 있어요. 아, 아니, 그래, 나 종교 그거 아니고. 아, 종교 아니에요? Can I ask you something? 저 외국 something? 사람이에요. I'm a foreigner. 제 뒤에서 막 빛이 나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 사람 안 되겠다. 네. 자, I need to get to Gangnam Station. 강남 스테이션에 본부가 있어요? 이 사람 어떻게 알았지? 오케이, 알려드릴게요. 네. Take the next train. 근데요, then get off at 사당 스테이션. 사당 스테이션? 네. 잠깐만, 그 얘기하는데 왜 얼굴 근심차 보여요, 지금? 근심차 보여요? 네, 혹시 저기 네, 저랑 좀 한 잔 커피 하러 가실래요? 아, 아니요, 괜찮아요. 저 종교 있어요. 아, 저기 제가 뭐, 뭔가 풀어드리고 싶은데. 아, 제 하늘요? 제가 풀게요. 아. 그 하늘 제가 풀게요.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자, 그러면 전체 대화 듣고 오는 동안 아주 혼투를 내고 있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